강아지에게 꼭 필요한 훈련은 캔넬 훈련이더라고요. 더 줘! 꼬도와! 캔넬에 넣어두는 게 가둬두는 느낌이 아니라 휴식의 의미라고 합니다. 오, 귀여워라. 하이파이브! 이제 3.2kg가 되었는데 잘 맞는 리틀 캔넬 만나게 되었답니다. 예뻐. 아이고 예뻐. 이쪽 앞에 쳐다봐, 보송아, 이렇게 앞에. 보송아. 들어가. 잘 들어가야 돼. 우와. 보송아. 리틀 캠핑 캔넬 더블 도어 카키 그린 M 사이즈입니다. 손 주세요. 손 주세요. 손. 손 주세요. 카키 브라운 컬러가 믹스가 돼 있고 캠핑 느낌이 나기 때문에 캠핑 다닐 때 사용해도 되는 캔넬이에요. 간식으로 훈련을 많이 시켰고요. 조만한 사료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캔넬 들어. 캔넬에 들어가면 사료를 보상해줬는데 캔넬 들어가. 몇 개월 동안 했더니 이제 먼저 들어가 있어요. 엎드려. 기다려. 오, 좋네. 딱. 엎드려. 기다려. 꾸준히 교육을 하면 캔넬을 좋아하게 되고 이동할 때도 편리하더라고요. 이리 와! 이리 올라와! 옳지! 호성아! 캔넬! 캔넬 들어가! 리첼 캔넬 더블 도어는 캠핑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었어요.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의 캔넬 크기였습니다. 예쁘다. 적응이 된 후에는 오히려 문을 닫아주어야 더 편하게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커버야 커버. 보송아 엎드려. 옳지. 출하자. 안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던 베개를 넣어줬어요. 사이즈 딱 맞아. 들어가봐. 들어가. 옳지. 아이고 아이고. 앉아. 앉아. 엎드려. 엎드려. 기다려. 오, 좋네.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좋다. 와, 엄청 좋네. 어서와. 엄청 좋네. 봐봐. 우와. 귀여워. 사실 병원 이사왔다. 호성이 방에 오셨으면. 여기 방에. 호성이 방으로 해. 이야. 커버도 같이 있었는데요. 커버를 씌우면 캠핑 분위기가 확 사는 디자인이 돼요. 아, 뚜껑이 열리는 커버야. 이게 뚜껑이 열리는데 이게 뭐지? 들어가봐. 윗문이 열린다는 게 특장점인데요. 윗문이 열리기 때문에 마치 자동차 서비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리첼 캔넬은 소재가 폴리프로필렌 소재이고요. 윗문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입니다. 니 거야, 니 거. 너네 집이야. 들어가, 거기 들어가. 옳지. 아이고, 잘하네. 와, 대박. 오, 엄청 좋다, 보송아. 멋있어. 위에 문도 열리네. 깝깝하면 열었는데. 보송아! 오, 좋아졌네. 집이 엄청 커. 캠핑 갈 때 들고 가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좋겠다, 보송이. 사이즈는 외부 36.5, 57, 36.5 사이즈예요.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열리고요.
이체 캠핑 캔들 이동장 더블도어는 네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포송이가 사용 중인 건 카키 그린 컬러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게, 측면이 다 통풍이 잘 되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위에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짠. 어서와, 위로 올라가. 아이고, 귀여워. 올라왔어? 양옆에 시야 차단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니 강아지 캔넬 훈련은 필수인 것 같아요. 호송아 뭐해? 호송아 뭐해? 귀여워. 엎드려. 호송아. 호송아 밖이야. 어이구 귀여워라. 자.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털 좀 봐. 호송아, 털이 많아졌는데 이 얼굴에는 왜 안 나니? 응? 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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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발. 아이 귀여워. 엄마가 언제 들어가? 응, 들어가라고 한 적 없어. 왜 들어가 있어? 먹을 거죠? 먹을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